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잉여맨인데요. 자, 오늘 오버워치 패치 어제 새벽에 되었는데, 하계 스포츠 대회 리우 어디죠? 아, 리우, 브라질 리우. 아, 브라질 리우. 네, 올림픽 그 기념으로 오늘 오버워치가 패치가 되었는데, 일단 스킨하고 플레이 눌러보시면 루시오블이라고 약간 난투 그 약간 유지명 같은 거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잠깐만 네. 은근슬쩍 제 경쟁전 등급을 보여주면 경쟁전 등급을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아, 네네. 흩팔리게. 오늘 그래서 오늘 홍계님의 그 현금을 4만 5천 원 질러가지고 전리품 상자 50개를 깔 겁니다. 아, 물론 제가 까는 게 아니죠. 제가 샀지만. 아, 그래도 제가 까겠습니다. 대리로. 네. 네, 영웅 갤러리에 가서 어떤 스킨이 나왔는지 살펴보죠. 일단은 루시우 거부터 먼저 볼게요. 그 루시우의 스킨에서 여기 있네요. 공격수. 이 친구. 아, 이거 괜찮네요. 이거 막 방울 달려 있네, 세 개. 뒤에 방울 토마토를 가지고 다녀. 쓰리. 네. 네. 쓰리 알맹이. 그리고 무기는 괜찮네. 오호. 괜찮네요. 여기 약간 개구리 모양도 있네. 약간 퀄리티가 좋네요. 그리고 셀레상. 영웅 정보 봐야겠지? 뭐야? DD 이전 스킨 셀레상. 아, 이것도 뭐 별다를 건 없네. 색깔만 조금 다르네요. 이게 약간 흔들리는 감각이 좋네요. 이게 왠지 이게 역키였다면 정말. 아, 무슨 소리시죠?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무기. 아, 괜찮네요. 아, 이게 훨씬 이쁘네요, 공격수보다. 그치. 약간 브라질 느낌이. 브라질 느낌이 나네. 아, 이거는 그래도 루시오는 간지간하기 때문에 패스. 네, 트레이서 어딨지? 오른쪽 아래. 오케이. 스킨 트레이서 제가 약간 봤는데 아까 진짜 이쁘더라고. 트레이서. 와. 아, 진짜 이쁘다 이거. 야, 이게 진짜 이쁘다 이거. 와야야 왜 지가 아주 그냥 야 아까 그 달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얘도 뒤에 뭘 달고 다니네. 루시오 세 개를 달고 있는데 얘는 두 개를 갖고 있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진짜 이거는. 네. 무기. 아, 무기는 네 좀. 네, 무기는 뭐 쓰레기 없네요. 자, 육상 경기. 어우, 야 이것도. 아, 괜찮네. 트레이서가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트레이서 이거 단거리 선수. 이게 색감도 좋고. 네. 좋네요. 이게 훨씬.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자, 다음 스킨은 자리야. 자리야에서 역도 선수랑 챔피언이 나왔어요. 남자 아닌가요? 내복 아니야? 내복? 빨간 내복? 그 어머님들이 좋아한다는. 어우야. 어우야, 근육 봐봐 여기. 야, 이거는 길에서 마주치면 안 되겠네 이거. 아, 사과야 이거. 배워물고 싶어. 아, 좋다. 좋네요. 그래도 예, 이쁘네요. 네? 아, 아닙니다. 네네, 이쁘네요. 네.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요. 이건 꼭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쁘다고 안 하면 맞을 것 같이 생겼는데. 무기는. 야, 무기 퀄리티 봐봐. 미쳤는데? 완전 멋있는데? 야, 무기가 괜찮네. 아, 역도 있어 여기. 그거 있잖아, 약간 추! 알지? 네. 여기 달려있네. 퀄리티 보소. 그리고 챔피언. 자, 이전. 이게 낫지 않나 그래도. 이게 그나마 내복 보다는. 색깔의 그 색감이. 네. 이게 훨씬 낫지 않나. 네, 이것도 이건 파란색이네. 아, 괜찮네 근데. 색감이 괜찮네요. 평범한 건 평범하게 더 나은데? 이거 훨씬 더 이쁜데 아까 그 빨간 내복보다? 예. 네, 다음. 자, 그다음에 디바. 아, 디바 내가 좀 사랑하거든요. 아, 그렇죠. 아, 디바 이번에 또 나온 스킨 태극기. 이건 진짜 꼭 뽑아야 된다. 한국 그렇죠. 남자라면. 한국 사람이면 꼭 있어야죠. 아, 그럼요. 너무 멋있네. 여기 대한민국 써있다. 여기 대한민국. 대한민국. 오, 꼭 가져온다 이건. 좋네. 여기 대한민국 써있어 여기. 이거 꼭 가져온다 이건 진짜. 이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무기
이렇게 너무 이쁜 거 아니야? 너무 이뻐 버렸는데 진짜? 어 이거 봐봐 이거.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어 이거 진짜 이거 흔들리는 감각도 좋고 좋네. 흔들리는 감각. 아까부터 이게 흔들리는 감각에 집착을. 누가 흔들다 본 거야? 아니야 이거 약간 좋잖아 그래도 느낌이. 네. 아 좋다 이거 약간 핸드폰 고리 같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겐지. 겐지 스킨에 니온이라고 스킨이 나왔어요. 니온. 오. 이 칼이 좀 멋있는데? 네, 일본 국기죠. 그렇죠. 근데 또 한국 사람은 또 일본 싫어하잖아요. 솔직 담백하게. 네, 오른쪽 가슴에 고추장을 붙이고 다니지. 흘렸네. 네, 흘렸네. 아, 흘려버렸네. 무기. 이거는 뭐 잠깐만 다른 거 볼까? 무기 이쁘네. 어쨌든 이거 더 멋있는 거 있지 않나? 어, 이런 게 훨씬 더 이쁜데? 어? 이번 너무 대충 맞는 게 아닌가? 네. 딱히 뭐 가지고 싶진 않네요. 아 가지고 싶진 않네요. 네. 어 그다음에 메르시. 메르시 아이트 뭐 나온 거 같던데? 아이트 게노센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색감이 좋네요 이건. 어 좋네요. 날개 흔들리는 느낌 좀 봐주세요. 아 네. 네. 아, 날개 흔들리는 느낌이. 오 매섭네요. 오 치료 잘할 것 같아. 아 약간 이제 흔들리는 느낌 좋네 날개가. 네. 꽂혀 나와 진짜. 좋다. 다음. 오. 별로 갖고 싶진 않네. 왜 빨간색을 근데 이렇게 추구하는 거지? 스위스 국기. 그렇구나. 어쨌든 뭐 국기를 좀 따온 것 같아요. 네. 각 그 나라의 국기를 좀 따온. 그 다음에 매크리. 아 이 스킨 쓰세요? 대진아입니다. 아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네네네. 하지만 어 아메리칸. 오! 오 야 멋인데? 야 이거 그건데 이거 어벤져스. 야, 캡틴 아메리카. 어. 야 무기도 이뻐. 오 개간지. 일단은 흔들린 느낌도 체크하겠습니다. 아 그걸 왜 자꾸? 아 흔들린 느낌이 좋네. 와,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건 진짜. 네. 오 원래 미국 그란 느낌이 좋거든 태극기 느낌이 별 때문에. 시간이라 성조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못 배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조기. 네. 아 느낌 좋네요. 근데 흔들리는 느낌은 없네요 일단. 아 거기서 이제 감점 들어가나요? 아 감점 들어가죠 바로. 자 다음. 그 다음에 위도우메이커. 위도우메이커 어딨죠? 자 위도우메이커에 뭐야 뭐 나왔어 위도우메이커에. 트리콜로 여기 있다. 오 여건. 야 이거는 아니 머리카락 흔들리는 느낌 좋습니다 일단. 플러스 점들 너무 좋네요 찰랑찰랑. 다른 거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네 이건 또 덜 흔들리네. 아 100점인가요? 아 100점이네요 거의. 네. 아 좋아요. 아 그리고 뒤가 아주 좋네요 뒤가. 거의 이 정도면 뭐 씨발. 야 이거 찐인지 아닌지 한번 깨물어봐야겠는데? 이거 진짜 은인지 아닌지. 아 은인지 깨물어봐야겠는데? 체크해봐야겠네. 앞부분은 깨물진 않겠습니다. 아 어린이 근데... 시청자분들이 계시죠. 아 그냥 그런거예요. 네. 네. 오해 마세요. 네. 묶기 한번 보죠. 아 네. 좋네요. 이쁜 것 같아요. 네, 이쁘네요, 무기. 네. 좋아요. 나쁘진 않아. 다른 것도 아, 진짜 이쁘네. 네, 색감이 좋네. 아. 그리고 토르비온 마지막입니다. 토르비온 스킨 이 친구가 트레크로노르. 아. 뭐가 바뀐 거죠? 아 원래 이거 다른 스킨이 다른 애가 이런 느낌을 입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키가 작아서. 네. 아, 루저라 그래요? 아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네. 아 그래? 기본을 볼까 기본을? 아. 네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네. 딱히 뭐 가지고 싶진 않다. 네 뭐. 약간 그 뭐야 어떤 모바일 게임에 나올 것 같은데 얘 생김새가. 그렇게요. 네. 옛날 게임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괜찮네.
이거 누르면 뭐가 좋은 거죠? 이거 누르고 싶은데 이거? 네, 핸들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 전원 버튼인가? 아 그런가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시우 트레이서 어쨌든 딱 베스만 꼽죠. 베스만 디바의 태극기 이거 일단 뽑아야 되고 무조건. 그렇죠.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트레이서의 단거리 선수. 단거리 선수 이거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이건 진짜 필요하다. 너무 이쁘다. 이건 진짜 색감이 일단 기가 막혀요. 일단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그리고 지금 여지껏 이게 스킨 중에서 그 다리에 맨살을 꺼낸 스킨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네네네. 트레이서가 전설 스킨이 매우 후지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아 예. 뭐 이런 거? 예 전설 스킨 4개 다 봐주실래요? 아 이거는 너무 후지다. 예. 아니 투블럭을 해놨네. 많이 후지기로 좀 소문이 나있어요. 아 근데 이번 거는 예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거. 이 신발의 퀄리티부터가 근데 트레이서 이 친구는 전자발찌를 아네 전자발찌 왜 차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오케이 무기는 됐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영웅 갤러리 이번에 새롭게 나온 하계 스포츠 대회 영웅 갤러리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이제 전립품 상자를 까서 저 스킨들을 한번 뽑아 제껴보죠. 일단은 영웅 갤러리만 살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 안녕. 이게 뭐야 진짜? 아 진짜. 안녕히 계세요. 네 전립품 상자 까는 거기서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